머리와 양다리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던져버렸다. 빨리 그냥 갖다 버린 이런 형태. 유기의 전문성은 떨어진다. 홍콩이 영국령이었던 1982년, 홍콩 최대의 하천인 식문강이 흐르는 지역 사틴구. 강가에서 다리를 건설하던 인부들은 무언가 강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고 몇몇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무언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고, 호기심이 생긴 한 인부는 비닐봉지를 무추로 끌고 와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인부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여성의 잘린 머리였습니다. 저희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당시 강가에서 발견된 여성의 머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당시 시신을 발견한 인부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는데, 경찰이 수색을 하자 곧 다리 부분도 발견됐습니다. 다음 날에는 양팔이 발견됐고요. 신체 부위들은 모두 강에서 발견됐고, 검사 결과 같은 여성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의 목에는 끈 자국이 있었는데, 절단면으로 보아 전기톱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자는 젊은 여성으로 보였고, 조각난 시신은 각각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잔인하게 훼손된 시신이 강에서 발견되자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홍콩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과 치아 모양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근래 실종된 사람들 중에 비슷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신의 다른 부위도 더 이상 발견되는 게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으니 범인의 윤곽을 아예 그릴 수가 없는 상황. 수사가 미궁에 빠지면서 충격적인 사건은 조금씩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4개월이 지난 5월 29일 새벽 5시 20분경, 우승거리에 있는 술집 카운터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던 31살의 여성 진 씨는 밤새 일하고 막 퇴근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기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진 씨는 마침 근처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불렀습니다. 곧 그녀는 택시에 올라탔고,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목격된 진 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떠난 진 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약 3주 뒤인 6월 17일 새벽 4시경, 진 씨가 사라진 곳에서 약 1.2km 떨어진 라단로드에서 또 다른 여성이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종 사건이 났던 날처럼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라단로드 근처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29살의 여성이 집으로 간다면서 택시를 잡아탔는데 그 길로 실종돼버린 겁니다. 29살의 청소부 양 씨는 그렇게 실종됐습니다. 약 3주 사이 택시를 잡아탄 여성들이 연달아 실종되자 여론은 술렁거렸습니다. 여성들은 밤늦게 외출하지 않았고, 외출을 했더라도 택시는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택시 회사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갔지만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1982년 비가 오던 홍콩의 거리에서 실종된 여성들. 당시 홍콩을 뒤흔들었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팀은 전력을 다해 범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크라임은 보육 종료 아동들을 돕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는 내용들은요, 저희 방송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82년 영국령 홍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후에 여성들이 연달아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실종된 곳은 모두 홍콩의 번화가로 알려져 있는 침사추이 지역이었습니다.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 지금 발음이 한국식 한자음 발음으로 발음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신이 발견된 그 일단은 상황, 일단 강가에서 뭐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걸 끌어와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이제 부패 정도는 알려져 있지 않았었고요. 1월 21일이 당시에 홍콩 날씨로 치면 우리나라 4월하고 비슷한 18.9도 정도의 날씨다. 평균 온도가 뭐 이런 상황이네요. 70년대, 80년대 초에서 90년대가 우리가 말하는 홍번구, 말하자면 이 성룡, 홍콩 영화, 네, 홍콩 영화, 홍콩 루아르의 전성시대,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냐면은 홍콩이 영국의 네. 행정, 치안을 관련돼 있고 비교적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치안이 안정된 사회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토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었다. 그렇죠. 본토는 좀 공산당 정권도 그렇고 그러지만 뭐 치안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돼 있지 하지만은 그래도 영국의 영국 경찰의 직접적인 치안 통제를 받는 네. 안정적인 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당시에 이제 그 비닐봉지 안에서 머리 양다리 양팔이 들어 있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신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특이하게 목에 끈 자국이 있었고요. 전기톱으로 보이는 단면 이런 부분이 보였네요. 목에 끈 자국은 교사를 의미하겠죠. 물론 교사를 한 이후에 훼손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여러 다른 발견된 부위에서 특정한 형태의 훼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 네. 머리와 양다리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빨리 유기해서 이것이 썩거나 훼손 사라지길 바라면은 비닐봉지 넣을 필요가 없죠. 네. 왜냐하면 물고기가 밥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썩거나 하려고 하면은 비닐봉지가 없어야지 오히려 정상적인데 어떤 공간에서 훼손을 하고 그것을 포장해서 그대로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의 전문성은 떨어진다. 전문적으로 이것을 아예 흔적을 없애려고 뭘 했다기보다는 네. 빨리 그냥 갖다 버린 이런 형태. 지금 몸이 발견이 안 됐는데 즉 발견을 못한 건지 아니면은 여기 안 버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홍콩은 바다와 강이 네. 사실 강이라 하더라도 바닷물이 이게 교차하는 공간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를 바다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버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네. 왜 바다로 가서 버리지 못했느냐라고 사실 이 홍콩이라는 데가 뭐 아시겠지만 일종의 도시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좁고 네. 보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은 꼭 바다 강 이런 부분에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니면 빨리 신속하게 버리는 것이 중요한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반면에 전기톱으로 잘랐 써요. 예를 들면 도끼 같은 이런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빠르고 신속하게 자른다는 거잖아요. 네. 효과적으로. 네. 그거는 그런데 유기는 대충 했다. 뭐가 좀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사람. 두 명 여성 실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택시를 새벽 시간대에 탔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새벽 5시 20분이고요. 두 번째 여성은 새벽 4시. 나이대도 좀 비슷해요. 31살, 29살. 제가 앞서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경찰, 영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택시 강도 혹은 택시에 의한 뭐 택시 타는데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택시 기사에 의한 범죄 이것이 차단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택시라는 그런 요소가 어떤 뭐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있을 건가요?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택시에서 벌어지는 범행과 택시 기사에 의한 범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영국의 치안 당국이 홍콩의 치안 당국이 정확히 말하면 네. 그런 볼 수도 있는 거고 참고로 당시 이제 금품 요구하는 전화가 없었고요. 생활 반응이 이후에 또 끊겼습니다. 그렇죠. 실종인데 네. 다른 어떤 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납치한 후에 성범죄 혹은 살해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나이가 30이 넘어가니까 딱히 뭐 당시 82년은 그 이 장기 적출 같은 그런 부분은 아닐 거고 왜냐면 그것도 장기 적출도 장기 적출 기술이 있어야 되는 90년대 이후의 문제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뭐 영국의 잭 더 리퍼 사건이라든가 그와 비슷한 형태의 영국에서 많이 벌어졌던 여성 실종 후 살해, 시체, 은닉, 훼손 뭐 이런 것을 쉽게 선정할 수 있겠죠. 당시 언론 물론이고 홍콩 경찰도 여성들의 실종과 강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이 관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건들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이야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경찰은 누군가 20, 30대 여성들을 노리고 비 오는 밤마다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이라면 실종된 여성들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5개월 전 시신이 발견된 강가 근처를 수색해도 다른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실종자나
범인을 봤다는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답답하게 수사가 이어지던 그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이 실종되고 약 보름 뒤인 1982년 7월 2일 금요일 밤 9시 30분경 침사추이 지역의 한 호텔 앞에서 17살 양혜심양이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막 졸업한 혜심양은 그날 호텔에서 열린 교사감사연회에 참석했다가 집에 가려고 호텔을 막 나온 참이었습니다. 아침 그날도 비가 내린 날이었어요. 당시 연회 참석으로 무척 피곤했던 혜심양은 친구들이 늦게까지 파티를 하자고 했지만 마다하고 집에 간다고 나온 상태였는데 차라리 그날 더 늦게까지 놀았다면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호텔 앞에 있던 혜심양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아무런 의심 없이 택시에 바로 올라탄 혜심양은 그 뒤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7살 소녀의 실종으로 홍콩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몸값을 요구한 유괴인가 싶었지만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실종된 여성들은 모두 성인이었기에 혜심양의 실종은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찰은 일단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증거나 목격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확인 시신의 신원도 찾지 못하고 여성들의 실종도 막지 못한 홍콩 경찰을 향해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겨우 잡힌 건 혜심양이 실종되고 한 달 반이 지나서였습니다. 8월 16일 여성들이 실종된 곳에서 약 6km 떨어져 있는 몽콕 지역의 어느 사진관에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사진관 사장이 신고를 했는데 어떤 남자가 아주 이상한 사진을 찍어서 현상해달라고 가지고 왔다. 여자를 찍은 사진인데 아무래도 사진 속 여자가 실종된 여자인 것 같다라는 신고였습니다. 필름을 가지고 온 의문의 남성은 원래 몽콕 지역 사진관 고객이 아닌 다른 지점의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다니던 사진관의 현상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쪽 직원이 몽콕 사진관에 필름을 맡긴 것입니다. 현상을 한 사진들은 아주 섬뜩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눈을 감은 채 옷을 입고 여러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또 옷을 벗은 채 여전히 눈을 감고 여러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훼손된 신체 사진도 수백 장 있었는데 여성의 얼굴, 팔, 허벅지, 가슴, 성기 등 훼손된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허벅지와 가슴 부분에는 뭔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직원이 바로 사장에게 전화했고 사진을 확인한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한 달 반 전에 실종됐던 17살 피해자였어요. 훼손된 모습으로 봐서 살해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원래 사진을 맡겼던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17살의 여성, 소녀가 실종이 됐다. 연령 차이가 좀 있지만 어쨌든 좀 연장선상에서 보고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동일범으로 봐야 될까요? 비 오는 날 뭐. 그건 범인의 입장에서 봐야지. 네. 절대 연령층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밤에, 그리고 어둑어둑한 때, 옷차림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혜심양이 17살인데 그날 연회에 참석했다 나갔다고 하면 교복을 안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 성인 여성인지 청소인지 어떻게 합니까? 17, 서른 하나, 29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범인의 시각에서 이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유사성이 있는 어떤 유형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시간대에 택시를 아니면 뭔가를 탈 수 있는 뭐 범죄 위험성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나이는 사실 이거는 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데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하고. 네. 좀 음모니 가는 거는 물론 사실 홍콩 경찰이나 영국 경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뭐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택시 기사에 의한 뭐 이제 성범죄, 연쇄 성범죄 이런 걸 수사, 그러니까 경험치를 쌓고 했지만은 여기에 82년도에 택시라고 하는 것이 범죄성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시에 택시를 많이 의심 안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네. 네. 택시 설마 택시 기사가
뭐 이런 느낌들. 만약에 그 사람이 실종됐다고 하면은 분명히 어떻게 이동 동선이 나와야 되나? 그 동선 중에 택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홍콩에 있는 택시 기사들을 다 뒤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타고 이동했다고 하면 버스 안에는 다른 목격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목격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택시라든가 아니면 승용차에 의한 납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가 없다는 거는 이건 경찰이 뭔가를 착각했거나 아니면 이 여기에 나오는 기록이 부실하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적어도 번화가에서 여성들이 납치된다. 아니면 없어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뭐 그래서 홍콩 사회도 많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을 굉장히 수백 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필름 노를 맡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을 감고 포즈를 취하고 옷을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특히 이제 클로즈업된 신체 부위에 훼손된 부위들의 사진들 이게 잘려졌다는 거겠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 한 명이 17살 피해자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피해자를 옷을 입힌 채 찍고 훼손한 뒤에 찍고 훼손한 후에 그 부위를 찍고 얼굴을 찍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말하는 멍 화상이가 고문을 하고 네. 고문이란 거는 그러면 죽은 뒤에 했을까요? 아니면은 죽기 전에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연속성이 있을까? 이건 범인의 프로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없어요. 그냥 사진만 많더라. 굉장히 잔혹한 사진만 많더라. 네. 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의 경험이 없는 경찰들의 리포팅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중요한 게 사진을 찍었다라는 저희가 이제 사진을 훼손하고 찍는 그런 것들은 봤는데 이렇게 많이 찍는 것 그리고 본인이 현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진을 취미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현상을 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남들에게 이제 목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신 사진이 그렇죠. 근데 맡겨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네. 황당하죠. 사진 현상의 얘기라든가 암실 같은 경우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조금만 사람을 죽일 정성이면은 그걸 못 만들겠어요. 네. 근데 찍기만 하고 현상을 이런 주의력이 떨어졌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정도로 대담하다? 글쎄 대담하다기보다는 너무 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잔혹한 사진을 많이 찍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어쨌든 현상한 사람 볼 거란 말이에요. 큰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사람 이 범인이 뭔가 약간 이 현실력이 좀 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겠고 네. 보통 이런 외국 영화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례에서 네. 자기가 자기 집에 암시를 차려놓고 네. 사진을 찍고 기념품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죠.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걸 공유하지 보여줘갖고 노출시키는 경우는 그게 오히려 더 드물죠. 네. 그죠? 그것 때문에 걸리는 것 같고 그럼 이게 왜 찍느냐? 이제 기념품을 가지고 싶었다. 시체를 찍고 싶었다. 그리고 훼손된 부분을 클로즈업할 걸 보니까 무엇인가 이 사람 머릿속에 기억에 대한 범인의 머릿속에는 네. 이걸 이 상황을 기억하려고 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각적인 형태에서의 각성이 네.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었을까? 그냥 사람을 찍어도 되잖아요. 네. 사람 찍는 범위는 많잖아요. 네. 자기가 죽이고 그걸 찍고 그리고 시체는 그냥 갖다 버려. 이게 사실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앙드레 바쟁이라는 사람의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앞에 보면 사실은 이제 필름에 담는 행위는 이거 마치 박제하는 그 순간을 영혼을 담는 예, 박제하는 것 어떤 그러니까 시신 미라를 만드는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군인이 총 맞아 쓰러지는 유명한 그 저기 네네네 사진 있죠. 베트남 전이에요. 네, 그것도 있고 네. 또 이제 독수리 앞에 소녀. 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필리처상을 받은 그 네. 사진도 있고 그건 뭐냐면 영혼을 담고 싶다. 네. 그 상황 속에 네. 마치 자기가 전지전능한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느낌에서 그런 종류의 사진을 찍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네. 전지전능한 통제감을 가지려고 하는 네. 이런 건데 이 사람 이 범인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죽기 전과 죽은 후
죽은 후에 훼손된 거를 다 찍으면서 뭔가 더 완전한 형태의 소유를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일본의 그 완전한 사육과 비슷한 형태의 범인처럼.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홍콩 경찰은 남성이 원래 사진을 맡겼던 사진관으로 가서 그의 사진을 몇 번 현상해 준 적이 있다는 직원을 만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진관 직원은 그 남성과 학교 동창이라 나이와 이름 정도만 알고 있을 뿐 남성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임가훈. 당시 27살이었습니다. 한 몇 달 전부터 저희 가게에서 사진 현상했어요. 놓여 여자 사진이나 뭐 몸이 막 잘린 사진? 여자 하체를 막 확대해서 찍었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엔 저도 충격받았죠. 근데 걔 직업을 듣고서 이해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들은 다 연구실에 보낼 거라고요. 임가훈은 직원에게 사진은 의사가 해부한 시체를 찍은 사진이고 연구를 위해 쓰이는 것이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겁을 먹었던 직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했고 그 뒤에도 필름을 더 가져왔지만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임가훈이 사는 곳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다음날 임가훈이 사진을 찾으러 올 때 그를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8월 17일 오전부터 경찰은 사복을 입고 사진관 근처에서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임가훈은 오후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후 늦도록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놓치게 되는 것일까. 경찰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늦은 저녁 사진관이 막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호리호리한 체격에 임가훈이 나타났습니다. 긴장한 직원이 임가훈에게 사진을 넘겨주는 순간 가게 문이 열리고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임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거의 놀라지 않더라고요. 별 감정이 없어 보였어요. 이 사진 당신이 찍은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부탁해서 사진을 가지러 온 거라고 변명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되지 못했고요. 경찰은 임가훈을 데리고 그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몰려온 경찰을 보자 부모님은 놀랐고 아들이 체포된 이유를 듣고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아들은 매일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살인을 했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잡았다며 화를 내는 부모님. 경찰은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진한 포름알데히드 냄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용의자 방에서 여성 신체가 절단되는 과정을 찍은 사진과 여성의 가슴과 성기 내장 등을 클로즈업한 사진 수천 장을 압수했습니다. 용의자는 절단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도 보관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성의 성기를 도려내서 방부제가 된 플라스틱통에 넣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가훈의 방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남동생과 함께 쓰는 방 침대 밑에 나무로 만든 탄약 상자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시신의 일부를 넣어놨습니다. 여성 4명의 잘린 가슴, 성기, 내장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두었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같이 담아 깔끔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임가훈의 방에서는 외과용 메스와 해부용 장비, 카메라 장비와 포르노 잡지 무더기, 수백 장의 포르노 사진이 발견됐고 피해자들의 시신을 해부하고 절단하는 모습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도 발견됐습니다. 임가훈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 시신의 일부는 모두 실종된 여성들의 것이었고요. 처음 강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조사 결과 강에서 발견된 피해자가 임가훈의 첫 번째 피해자였는데 이 피해자의 시신 일부는 포름알데히드가 아닌 청주 같은 술에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보도가 됐을 때 시신 일부를 병에 담아놨다고 보도돼서 이제 이후에 유리병 살인마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비오는 날마다 살인을 해서 비오는 날에 도살자라고 이후에 불리기도 합니다. 처음 그 피해 여성의 시신 일부는 청주, 이후에 이제 포름알데히드로 바뀐 거는 사실 경험의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판단하기 임가훈은 이게 처음이었다는 건 홍콩 경찰의 발표일 뿐이지 저는 홍콩 경찰의 수사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모른다고 봅니다. 본인이 뭐 그 시신이 이게 첫 번째라고 하니까 뭐 하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여죄라든가 다른 가능성은 저는 봤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뭐 홍경 경찰이 본 첫 번째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외과 해부실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같은 데서도 병리학 실험실 같은 데 가면 나타나는 하는 건데 방부제형을 많이 쓰죠. 요즘도 쓰죠. 요즘은 더 좋은 게 많이 나왔지만은
냄새가 굉장히 있습니다. 홍콩은 사실 그 아파트값 비싸기로 유명한 데고 네. 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네네. 좁은 아파트입니다. 다닥다닥. 예. 네. 그리고 이 집을 보면은 네. 임가원의 방이 있고 방이 한 서너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가족이 같이 사는 겁니다. 네. 근데 냄새를 라든가 이런 부분을 몰랐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거는 사실 신뢰하기 어렵고 집에서 만일 이 훼손 작업을 했다면 분명히 뭔가 다른 데 할 데가 네.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이런 데 넓은 공간이 있는 데라고는 모르는데 홍콩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홍콩은 인구밀도가 뭐 사실은 뭐 2, 3위 안에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때도 네. 마찬가지였고 어쨌든 뭐 그렇다고 쳐도 지금 이 임가훈이 여성들을 납치해서 훼손을 해서 사진을 찍고 일부를 방부제 처리해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그냥 갖다 버리고 이걸 세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동기는 뭐냐? 동기에는 여기 지금 나오는 수백 장의 포르노 사진, 뭐 스노필링 같은 거겠죠. 이런 거 보면 이건 분명히 성적인 부분이 있겠죠. 네. 아주 과학적인 일종의 신체 훼손 기호증 같은 것이 존재하는 네. 성범죄자. 제가 앞에서 바로 앞에서 제가 그 필름에 담는 행위가 어떤 미라를 만드는 어떤 그런 감정하고 비슷하다라는 어떤 철학자의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보관을 했어요. 그 클로즈업에서 네. 찍은 사진을. 시신을 찍어서 네.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그리고 그것도 훼손된 걸 다 찍어서 사진도 보관을 했고 네. 그것만 보관한 게 아니라 일부 신체 일부 정확히 말하면 특정한 부분을 도려내서 그것도 보관을 했어요. 네. 두 행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진만 보관하는 행위 만이 아니라 신체 일부를 보관함으로써 완전한 형태의 소유, 통제력, 신적인 전능감 이거를 이 범인은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임가훈은 야간에 택시기사로 이제 밤에 일하고 가족들이 출근하는 아침에 이제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왔을 시간대는 가족들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 이제 아버지 남동생 등을 공범으로 이제 의심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임가훈이 자신 단독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테이프나 사진 등 증거상으로 봤을 때도 타인의 흔적이 없어서 단독범으로 이제 경찰은 결론을 범행은 쳤다고. 단독범이 맞는데 네. 이 가족들이 임가훈이 이상한 애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느낄 수 있겠죠. 같은 충분히 집에서 사니까. 그리고 네. 실제로 왜 이렇게 했냐면 뭐라고 간섭하고 그러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거나 네. 폭력적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했을 수 있는 거고. 네. 좀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토막 사례나 어떤 이런 연쇄범죄 이런 것들을 볼 때 혼자 사는 독신남을 많이 이제 프로파일링 대상으로 올려놓는 게 사실 가족들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훼손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 건데. 강호순부터 시작해서 네. 유영철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안산 토막 시신 뭐 그리고 박춘봉이라든가 뭐 다 거의 혼자 살거나 아니면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네. 그리고 주로 단층 그리고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주로 자기가 주로 쓰는 네. 이런 공간이거든요. 밀도가 높은 아파트에 가족과 같이 살아야 되는 형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범행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쇄살인범의 신체 훼손살인범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는 네. 미국적인 방식으로 일반화시키는 건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는 문화적인 이유가. 생활 방식 안에서의 그렇죠. 프로파일링은 예. 변해야 된다. 그렇죠. 네. 중국 본토에서도 이런 아파트 같은 데서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고 네. 일본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연쇄살인범의 훼손살인범을 너무 일반화시키면 범인을 프로필하는데 너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도대체 임관은 왜 이토록 참혹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인지 그가 진술한 사건의 전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가훈은 첫 번째 살인이 충동적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82년 2월 4일 새벽 4시경 임가훈은 침사추위에 킴벌리 로드에서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거리를 돌다가 손님이 없자 잠시 근처 나무 아래에 주차를 했다는 임가훈. 그때 근처 술집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던 22살의 여성 진씨가 몸을 비틀거리며 택시로 다가왔습니다. 진씨는 일을 끝내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막 나온 참이었습니다. 진씨가 택시 창문을 두드리자 임가훈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 여자한테서 술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술에 취해서는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자 차를 계속 돌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멈추라고 소리를 질러서 세워줬더니 문을 열고 나가서 길에서 토하는 거예요. 차에 다시 타더니 또 술집으로 가자고.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는 피해자를 죽이기로 결심하고는 차를 돌려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에 택시를 세워두고 집 안으로 들어간 잉가운. 그는 가족들이 깨지 않게 조심히 행동하면서 집에 있는 전선 하나를 챙겼습니다. 다시 택시로 향한 잉가운은 뒷좌석에 올라타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목을 전선으로 감아 살해했습니다. 뒤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체를 집으로 옮겼어요. 가족들은 각자 방에서 자고 있어서 일단 시체를 거실 소파 밑에 넣어놓고 방으로 들어가서 식구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렸어요. 잉가운이 집에 있던 소파는 마치 상자처럼 쿠션 부분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쿠션을 열고 소파 밑에 시신을 숨긴 잉가운은 남동생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동생이 깨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출근을 하기 위해 일어난 가족들. 그들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자 잉가운은 숨겨둔 시신을 꺼냈고 끔찍하게 강간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포즈를 취하게 한 뒤 사진을 찍었고 옷을 벗기고 가슴 등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절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달러를 훔친 뒤 전기톱을 사와 자신의 방에서 시신을 7조각으로 훼손했습니다. 잉가운은 한 손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 자신의 침대 밑에 보관했고 나머지 부위는 식물강에 던져 유기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 이후 그는 경찰에 체포될까 몸을 사렸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담해졌습니다. 두 번째 살인을 위해 메스를 비롯 시신 해부를 위한 장비를 구입했고 시신을 보관할 포름 알데히드도 구입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이후 상황을 본인의 이제 진술에 따라서 구성을 했는데요. 본인의 말에 따르면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살인을 한 뒤에 죄책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단지 그 여성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네. 이 사람의 생활 패턴과 방식을 보면은 네. 그 여성의 행위 굉장히 귀찮게 굴잖아요. 술 취해갖고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그러니까 그것에서 1차적인 형태의 분노가 느껴졌고 그 분노가 자신의 사회적 분노와 연결이 돼서 살인했던 부분까지는 이 사람의 말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런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네. 술집 여자들, 자기를 막대하는 여자들. 그렇잖아요. 야간 택시에 당연히 술집에서 일을 끝난 사람이 술이 취해갖고 택시기사인 자기를 막대했을 수 있고 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쌓였고 그러니까 언젠간 한 번은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노가 쌓여서 그것이 폭발했다. 거기까지는 연결점이 부드럽죠. 한 가지 지켜봐야 될 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훼손할 각오가 없었다면은 목을 졸라서 그냥 차 트렁크에 놓고 다음날 뭐 예를 들어서 유기를 한다든지 어디 그냥 하면 되는데 애초에 집으로 바디를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애초에 시신 강간과 훼손의 어떤 계획 하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 굳이 트렁크 차 트렁크에 둬도 되는 시신을 가지고 올라왔을 리가 있겠느냐 하는 그렇죠. 의문이 그러니까 좀 이제 된다는. 이거는 강간할 생각.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본인이 조작한 얘기죠. 사실은 네. 이 여자를 이 술 취한 상태에서 강간하려고 데리고 왔거나 강간하려고 하다가 죽였거나 그랬는데 변명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왜 굳이 전선을 챙겼다 이게 안 맞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 성범죄를 할 생각이 있었고 그 성범죄도 아주 잔혹하게 복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생각으로 잔혹하게 강간 후 살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되는 거죠. 네크로필리아 성향은 혹시 뭐 지금 여기서는 느껴지지 않는데 뒤로 네. 가면은 느껴져요. 2, 3, 4 피해자. 네.
근데 왜 네크로필리아는 자기가 그러잖아요. 네. 시체를 소파 밑에 뒀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 강간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설명이 없어요. 왜 강간을 했지? 시체 강간을? 아, 그럼 애초에 강간을 하고 시체를 승리후에 또 강간을 했다. 이러면 설명이 되죠. 이 사람의 성적인 어떤 특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지금 이 네크로필리아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네. 여기서 설명을 안 해버리니까 네크로필리아를 하려고 이 범행을 한 건지 아니면 하다 와서 네크로필리아가 된 건지가 설명이 안 되네요. 범인 프로필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뒷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살인 위에서 철저하게 준비한 임광은 다시 침사추이 지역으로 택시를 몰고 향했습니다. 임가훈은 새벽에 침사추이 지역에 가면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도 모두 새벽에 침사추이에서 태웠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산원과 청소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임가훈은 이들이 모두 몸을 파는 성매매 여성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임가훈은 두 번째, 세 번째 살인을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알려준 목적지로 택시를 몰고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를 멈추고는 피해자를 칼로 위협했습니다. 이후 준비한 수갑을 꺼내 피해자의 손을 결박했고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집으로 옮긴 임가훈은 가족들이 출근한 사이 시신을 방에서 절단했고 그 과정을 비디오 카메라에 모조리 담았습니다. 그의 범행 방식은 두 번째부터 첫 번째와 달라졌습니다.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게 힘들었던 임가훈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층 침대 위에 카메라를 고정시켜놓고 셀카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두 손이 자유로워진 그는 메스와 장비를 꺼내 시신을 해부했습니다. 임과원은 특히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와 내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비디오 카메라를 손으로 조작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체 절단 작업이 더 신중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더 오래 걸렸습니다. 심지어 범인은 세 번째 피해 여성의 복부를 갈라 안에 내장을 꺼낸 뒤에 입에 넣고 씹어봤다고 했습니다. 임과원은 자신을 상담한 정신과 의사 윌리엄 그린 박사에게 피해자 중 한 명의 내장을 먹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인육을 더 맛보고 싶었지만 메스꺼움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임가훈은 두 번째 피해자를 찍은 비디오에 심각한 비밀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세 번째 피해자를 찍은 비디오에는 비오는 밤의 작전이라는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임가훈은 비오는 새벽 다시 택시를 몰고 침사추이로 향했습니다. 그의 네 번째 피해자는 호텔 앞에서 태웠던 17살 소녀였습니다. 피해자를 태운 임가훈은 이전처럼 한적한 곳으로 차를 운전한 뒤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했고 피해자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가 한 행동은 다른 피해자에게 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소녀를 조수석에 옮겨 태웠고 그녀에게 계속 말을 걸어 강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학교, 미래, 가족, 종교, 영혼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져 깊은 새벽이 되자 어느새 긴장이 풀린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잠이 든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 화가 났어요. 솔직히 내가 왜 이 여자애를 죽이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여자들은 창녀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죽인 거는 내가 하늘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여자애는 잘 모르겠어요. 범행에 대해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하던 임가은은 네 번째 피해자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이 든 소녀를 전선으로 목졸라 살해한 임가은은 시신을 집에 가져와 강간한 뒤 시신을 절단했고 역시 이 과정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는 네 번째 비디오 테이프의 제목을 제4차 행동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인 소녀의 가슴과 허벅지에는 멍자국과 화상자국이 있었는데 임가훈은 카메라 촬영을 위해 세워둔 조명이 떨어지면서 피해자 허벅지에 화상자국을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가훈은 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강간하고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네. 뭐 이 범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형적인 연쇄살인범 중에 이제 사명형, 미션형이라고 하죠. 네. 이제 창녀들을 몸을 함부로 파는 여성들을 징치해서 세상의 정의를 보여주겠다.
라는 방식이 연쇄살인 정의형, 미션형, 사명형이라고 하는 유형을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술집 여자가 자기를 공격했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돼서 저런 여자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 내가 저걸 정의해야지만이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이 3명이 완수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두 번째나 세 번째의 피해자는 직업이 달랐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보는 망상상에서는 그 사람들은 몸을 파는 여자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공격했는데 네 번째 여성은 실제로 그런 줄 알고 납치를 했는데 학생이니까. 예, 학생이니까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이 17살의 소녀가 이제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화가 난 거죠. 나는 나의 말을 진실되게 얘기했는데 왜 저 아이는 내 말을 무시하지? 그러면서 또 앞으로 또 넘어간 거죠. 예. 그래서 역시 너도 이 몸 파는 여자랑 똑같아. 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네크로필리아 부분은 명확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즉 일종의 몸 파는 여자들에 대한 정화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전에는 본인이 어떤 이유 때문인가 두려워하거나 무력했던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결국은 시체 강간으로 나타나고 시체 훼손으로 나타나고 그 시체를 뭐 씹어먹거나 네. 아니면 아주 잔혹하게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다 성적 행위이면서 네. 성적 행위와 연관된 일종의 복수심과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적 살인이라고 하는 게 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자체를. 이게 그 앞서서 잠깐 얘기했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자존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저희는 90년대에 좀 나타나기 시작했죠. 90년대에서 2000년 사이. 예, 네, 지존파 마찬가지로 예. 도시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동안 시골 청년들은 우리는 이렇게 박탈감을 느낀다.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육을 입에 넣고 씹었다라는 예.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네. 그 행위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뭐 그게 말이 되느냐. 중국에서 많이 발생했던 이른바 천민과 하층민의 난들이 많아요. 네. 반란들, 네. 의화단의 난 같은 거나 태평천국의 난 같은 거에 보면은 거기서 그런 행동이 나타나요. 가진 자들 아니면 귀족들 왕족들을 잡아서 뭐 이렇게 그의 고기를 씹어온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네. 중국의 고전에도 나타나요. 아마도 그런 행위들이 일종의 생각이 전치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요. 그걸로 이 사람들은 정당성을 삼는 거죠. 즉 내가 하는 행위는 매우 정당하다. 특이한 부분이 앞서서 저희가 이 사진을 많이 찍은 것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했는데 비디오를 남기면서 제목을 넣습니다. 심각한 비밀 비오는 밤의 작전 제4차 행동. 연쇄살인범들이 자기 자신의 별명을 자기가 붙이죠. 네. 냉혹한 살인자. 살인 기계. 조디악이라고 불러라. 뭐 이렇게 불러요. 네. 그 의미는 무슨 약자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비디오를 찍으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누구한테 보여줄? 사람들? 혹은 신 앞에 보여줄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잔혹하고 뭐 짐승 같은 짓이라 하더라도 네.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미션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망상을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사형 선고받아서 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가오는 이제 홍콩에서 사형이 폐지됐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감형이 됐다라는 얘기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게 올해 그 67살이라고 해서요. 홍콩 역사상 최장수 복역하는 죄수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항상 침착하게 행동하고 거의 말을 안 하고 자기 또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고요. 이게 사명형이니까 그래. 이런 사명형 범죄자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맞아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그때 입은 뇌손상으로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의견도 일부 그럼 100%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네. 왜냐하면 연쇄살인마들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후에 사법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살인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그 연구된 정신과 의사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네가 어떤 유형이나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이제 느끼는 거죠. 너 혹시 아버지랑 어렸을 때 무슨 뭐 그렇죠, 없었니? 예. 이렇게. 그러면 아 있었어요. 내가 맞았어요. 아 그래서 내가 연쇄살인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죠. 네.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에 대한 탓을 돌리는 방향이고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충동이 심해진다? 그건 자기 망상이에요. 비 오는 날 왜 범행을 했겠습니까? 비 오는 날 뭘 하죠? 사람도 적고 그다음에 적고 네. 뭘 들고 다니죠? 우산이요. 그러니까 시야가 안 보여요. 네. 그리고 목격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비 오는 날에 연쇄살인마라고 하는 자기 레테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방송 마치기 전에요. 제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는 광고 내용 좀 꼭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좀 잠시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그 봉준호 감독님 영화 마더 보셨나요? 네, 맞죠. 네. 그 뒷부분에 이상 원빈 원빈. 네, 맞아요. 네. 원빈, 배빈 이렇게 용어 삼박인데 말미에 그 김혜자 씨가 대신 누명 쓴 약간 정신 지체인 친구한테 넌 엄마 없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보호자죠. 보호자가 없으면은 보통은 이제 국가가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법적인 보호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네, 대한민국에 사실 이제 부모님이 없는 10대 혹은 뭐 약자라는 계층들은 보호자가 거의 없다. 국가에 사실 이게 좀 제도가 좀 잘 안 돼 있어서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보호자 없이 사회에 나오는 보육원 18살 청년들이 매해 2,500명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망 없이 사회에 일종의 그냥 던져지는 거죠. 네. 보호종류 아동들이 혼자 힘으로 자립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생존에 대한 허덕임보다 저는 사실 20살 때 그냥 연애 걱정, 미래 뭐 할지 그냥 거기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렇게 신경을 솔직히 많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 없이 미래에 좀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18 어른 캠페인에 관심을 기울여줘야 할 이유죠. 네. 크라임은 보호 종류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4명으로 수사가 밝혀지긴 했습니다. 피해자분 4명인데 더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뭐 당시에 끔찍한 일을 당했던 피해자분들 그리고 이제 주변 가족들 유족들에게 네, 또 명복을 피해자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